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공장 시즌2가 시작됐죠. 1월 9일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놀라웠죠?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니네가 뭔 짓을 했는지 보여줄게. 네, 딱이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니네가 뭔 짓을 했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단결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워낙에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난 거라서 기록용으로 남길 겸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첫날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했던 말이 있죠. 다이 하드.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안 죽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예전에 책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닥치고 정치라는 책인데 2011년 10월에 나왔던 책이죠. 나꼼수가 한창 인기일 때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어준 씨가 절대 안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나는 절대 안 죽어 이건데 진짜 그렇긴 하죠. 김어준 씨는 이번엔 잡혀가겠다 싶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곤 했었죠. 게다가 김어준 씨가 만든 매체들도 결코 죽지 않죠. 네버다이 합니다. 대표작만 한번 보겠습니다. 딴지일보 아직 하고 있죠. 업력이 이제 25년을 넘겼습니다. 98년에 7월달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나꼼수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송했습니다. 프로젝트 방송이었다고 볼수 있죠. 이미 끝났지만 이게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아있죠. 나꼼수란 단어는 아마도 100년 뒤에도 미디어 역사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획기적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후에 대표작인 뉴스공장인데 이건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죽는 줄 알았더니만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네, 여실히 보여줬죠.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책을 보면 그 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나?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어준 씨 스스로가 분석하는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컨텐츠는 풍성하고 재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덧붙여요. 이건 진짜 하나마나 한 소리다라는 거죠. 이건 전제로 깔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이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게 있다. 나는 좋은 컨텐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애티튜드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애티튜드라는 건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의 태도 그 자체가 컨텐츠라고 김어준 씨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김어준표 콘텐츠에는 이 사람의 태도가 여실히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쫄지 마. 네, 그게 바로 김어준표 콘텐츠의 특징인 거죠.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개성이 콘텐츠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무척 재밌는 현상인데 이걸 우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김어준 씨가 애티튜드, 자신의 애티튜드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네 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짱을 뽑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애티튜드, 그첫 번째, 배짱이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컨텐츠는 죽는다. 좋은 컨텐츠는 살아난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대 컨텐츠의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추천, 그리고 구독. 이거죠. 내가 만드는 컨텐츠는 확실하고 재미있으니까 버티다 보면 뜰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배짱이 있었던 거죠. 나꼼수 준비할 때이 배짱이 자신에겐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김어준의 애티튜드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특징.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자세. 네,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맞는 말이죠. 김어준 씨가 시사방송하면서 어려운 사안을 정말 심플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 야, 이 사람 탁월하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진보 지식인에게는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병폐가 뭐냐면 어떤 사안을 설명할 때 아주 어려운 말로 자신의 논리를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사람의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자신이 매우 잘하는 일이다라는 맥락으로 들렸습니다. 자, 세 번째, 김어준의 애티튜드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쫄지 않는 자세를 들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항하는 자세, 쫄지 않는 자세이겠죠. 사람들 모두가 쫄지 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낙곰수 멤버들, 그때 4명이었죠. 낙곰수 멤버들이 쫄지 않고 계속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계속 떠들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쫄지마라는 말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 쫄지 않고 이렇게 계속 떠들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그 맥락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지금 이제 새로 내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 뉴스공장 시즌2 겸손은 힘들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전히 너스레를 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죽을 줄 아니? 난 여전히 1등이야. 네, 그 의미인데 나 안쫄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라고 너스레를 떨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네, 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김어준의 애티튜드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덕볼 생각을 하지 않는 자세. 네, 이걸 네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정치 세력에 빌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한자리 하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어준 자신은 나는 안 그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긴 반론이 좀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하게 된 것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TBS 뉴스공장을 김어준 씨가 안 했더라도 김어준 씨는 지금 여전히 매우 큰 스피커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자기 자리가 없으면 자기 자리를 만들 줄 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물이 김어준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덕볼 생각 안 하고 산다 라는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어준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혔다, 그러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미디어판에 등장했던 게 1998년입니다. 98년에 딴지일보를 만들었었죠. 네, 20년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대체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인물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근데 김어준 씨는 아직도 대체 불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마 개인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대체불가라는 단어는 숫자로도 입증이 되죠. 뉴스공장 청취율이 1등입니다. 1등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20분기 연속으로 1등이었더라고요. 20분기라는 건 무려 5년입니다. 5년 내내 뉴스공장이 청취율이 1위였다는 거예요.
시사 분야에서만 1등이 아니었습니다. 예능과 음악까지 포함해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김어준의 태도 그 자체도 컨텐츠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어준이라는 이 컨텐츠를 좋아한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쫄지마. 네, 그걸 무척 좋아했었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겸손은 힘들어. 네, 이 캐치프레이즈도 아마 좋아하게 될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어준표 콘텐츠는 쉽사리 죽지 않겠다 싶습니다. 다이하드 한 거죠. 죽을 수가 없겠죠. 첫날 방송에 동시 접속자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또 첫날 구독자가 60만 명을 넘겼는데 죽기 힘들죠. 네버다이 다이하드 한 겁니다. 이러니 겸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